말을 탄 사람 그림이야. 이게 뭐지? 이 세 가지 유물을 찾으면 개도메롱이 훔쳐가려는 유물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우린 여기서 거북 등껍질이 달린 뱀의 유물이 어떤 건지 찾아볼게요. 예! 그래! 자, 그럼 우리도 어서 박물관으로 출동해볼까? 모두 준비됐지? 네! 네. 파년 변신! 어서 개도메롱이 말한 세 가지 유물을 찾아보자. 네. 힌트 유물 잃지. 여기 있어요. 와! 근데 이게 뭐지? 응, 이건 못이 달린 신발 못신이야. 옛날 고구려 무사들이 싸움을 할 때 신었대. 와, 찔리면 아프겠다. 응, 이 못신은 고구려 무덤 속에서 나온 거래. 자, 어서 다른 유물도 찾아보자. 어? 이거 아니야? 힌트 유물 잃지. 힌트 유물 잃지. 샤랑, 여기 찾았어요. 어? 어디? 우와, 말 탄 사람이 그려진 그림이네. 어? 화살통도 보이고. 아, 사냥을 하는 그림이구나. 말이 귀엽게 생겼다. 이건 원래 고구려 무덤 속에 있던 벽화의 조각이야. 우와. 이것도 힌트 유물 아니에요? 힌트 유물 잃지. 힌트 유물 잃지. 우와! 우와! 맞다! 근데 이게 뭐지? 베개 옆을 장식하던 건데 이것도 고구려 무덤에서 나왔대. 응? 동그라미에 새가 있어. 다리가 세 개야. 응, 맞아. 이건 다리가 새 딸린 까마귀 삼조고라는 새야. 삼조고? 응, 삼은 셋, 조근 다리, 오는 까마귀를 뜻하는 말이지. 아, 삼조고는 태양에 산다고 믿는 신비로운 새인데 고구려를 상징하는 새래. 그렇구나. 못신? 말 그림이 그려진 벽화 조각, 그리고 삼조고가 있는 금동 장식까지. 이 새 유물의 공통점은 뭐지? 파파리 박사님! 이 세 가지 유물의 공통점은 바로 고구려의 무덤이란다. 에? 고구려의 무덤? 그렇지. 이 못신, 말 타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 벽화 조각, 그리고 삼조고가 있는 금동 장식, 이게 모두 고구려의 무덤에서 나온 유물이란다. 아하. 그럼 거북 등껍질이 있는 뱀도 고구려 무덤에서 나온 유물이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어서 고구려의 무덤으로 가서 유물을 찾아보자. 무덤? 난 오늘은 좀 빠질게. 에이, 해봐봐가 가야 재밌지.